시작. 1세트 정해창. 뒤돌리기로 직접과 5 쿠션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겠네요. 아, 직접 시도했는데. 이 정도 스피드 사용은 이제 직접 분리각을 만들어서 바로 3 쿠션으로 공략을 해본 모습인데, 네.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공격이다 보니까 첫 번째 공격 득점을 하지 못했네요. 최성원의 1세트. 하얀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앞돌리기 길게. 지금은 조금 짧아 보이는. 짧았어요. 네. 예. 정확하게 포쿠션으로 노려볼 수도 있었지만 최성원 선수는 조금 이제 전체적인 각도를 한번 크게 설계를 했던 공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대회전 형식으로 왔는데 조금 짧게 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어렵게 또 배치가 돼 있는데 노란 공이 이제 붙어 있는 게 득점 확률이 아주 적죠. 예. 길게 시도한 공. 빗겨치기 길게 네. 뽑아봤는데 역시 빗나갑니다. 노란 공 쪽으로 거의 세워지듯이 왔어야 했는데. 그렇죠. 각도가 더 좁혀졌을 때는 이제 단쿠션까지 한번 예. 더 맞고 득점을 노려볼 수도 있는 배치였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저 노란 공이 지금 장쿠션에 딱 붙어 있지 않은 네, 살짝이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뱅크 시도. 네. 그렇지만 지금 파울을 하고 말았네요. 이렇게 가서 자, 스물스물 네. 만약에 지금 득점이 됐더라 하더라도 최성원 선수는 네 다음 공을 치지 않았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스스로 어떻게 파울이라는 딱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네, 대선수들이 사실 뭐 득점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꽤 높거든요. 그렇군요. 노란 공 빗겨쳐서 네. 첫 득점이 어려운데 더 크게 돌아서 돌아서 짧아질 수 있는 각이 자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득점이 맞았습니다. 됐습니다. 행운의 득점으로 첫 득점 정해창. 빗겨치기 길게 노렸는데 오히려 아 저 빨간 공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득점이 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데 절묘한 득점이 나왔네요. 예. 지금 마지막에 살짝 흔들렸는데 네. 자, 뒤돌리기로 내 공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면서 자, 가볍게 끌어주면 네. 두께 사용을 조금 해줄 줄 알았는데 얇은 두께로 네, 가볍게 터치를 하면서 맞춰냈습니다. 회전량 전달이 참 잘 됐네요. 마지막까지 팽 돌아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이닝에서 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 정해창. 이번에도 뒤돌리기. 확실하게 짧은 짧게. 쪽으로 네 연속 석점 기록하고 있는 정해창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짧게 포쿠션으로 득점. 네, 정해창 선수가 지금 28살 20대 초반에도 사실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네. 한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차세대 주자로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지난 시즌 성적을 보면 32강까지, 네, 그래도 세 번이나 올라갔던, 그게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역시 짧게 구사를 했습니다. 연속 넉점 기록하고 있는 정해창 선수입니다. 지금 뭐 대회전도 아주 깔끔하게 각도 형성을 해줬고요. 초반 테이블 컨디션에 이제 적응하는 부분이 사실 두 선수 다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 행운의 득점이 상당히 큰 점수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 이후에 득점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정해창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예민한 두께. 그렇지만 네, 길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연속 득점을 멈춘 정해창. 최성호는 노랑공 세 번째 이닝. 큐 뒷부분을 살짝 들어줬는데 뒤돌리기로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그대로 키스가 났습니다. 워낙 거리감도 멀었고요. 뒤돌리기를 양방향으로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네, 정확하게 조금 그래도 끌어주는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해봤는데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첫 득점 올리지 못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고 옆돌리기. 정해창 선수의 공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배치죠. 좁은 공간을 돌아 나왔는데 이렇게 득점 실패. 좀 더 충격량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나 싶은, 살짝 가벼운 터치로 이제 각도 형성을 하려다가 처음부터 살짝 밀림이 생겼고 짧은 쪽으로 빠뜨리고 마네요. 옆돌리기지만 저 3쿠션의 위치가 굉장히 좁은. 네. 네. 살살살살 달래면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 최성원 첫 득점이었습니다. 뭐 최성원 선수 하면 또 정확한 당구. 네. 사실 뭐 최근에 뭐 최성원 선수도 별명이 하나 재밌는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네. 지식 당구. 네.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사실 구분하기엔 좀 쉽지 않은 별명입니다. 그리고 짧아요. 예. 저는 뭐 제주도의 푸른 밤이나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예. 워낙 돌리기 연속 최성원 선수의 뭐 노려봤는데 정교한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 상대하는 선수들이 사실 힘들어합니다. 예. 횡단으로 자, 시원하게 내려갔고 올라오면서 네. 득점. 지금 딱 3보다는 한 쿠션 더 맞는 4쿠션 득점이었죠. 대체적으로 선수들 지금 공이 잘 안 풀리네요. 네. 지금 뭐 득점 이후에 지금 노란 공 또 목적부가 붙어 있고 옆돌리기를 예민하게 시도를 합니다. 자, 짧지 않을까요?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일목적구였던 빨간 공 컨트롤을 워낙 얇은 두께로 해야만 이제 충돌이 없는 시도기 때문에 얇게 끌어주긴 했지만 부족한 진행이 되고 말았네요. 예. 최성훈 선수도
그렇죠. 이제 득점을 또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인데, 자, 빨간 공이 아니에요. 가까이는. 네. 네. 살짝 비켜가서. 네. 득점. 아주 정교한 플레이. 지금 저 하얀 공을 그렇죠. 예. 코너 근처에다가 보내놓고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까지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했었고요. 빗겨치기 대회전. 네, 뭐 짧은 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셀 틈이 없습니다. 2점. 네, 다시 나오네요. 빨간 공 바로 옆으로 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두께 처리가 쉽지 않았는데 구사를 참 잘해줬고요. 리버스로. 지금은 너무 얇은 두께 공략이 되고 말았습니다. 짧았습니다. 사실 그 리버스 시도를 할 때 좀 많이 좀 얇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내 공이 일목적구 빨간 공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조금 예민한 두께 사용을 하려다가 너무 얇게. 노란 공 오른쪽 옆 돌리기. 직접 시도. 좀 부드럽게. 오, 5 쿠션 5로 시도를 했네요. 자, 5로 길이 네. 있습니다. 뭔가 직접 시도하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았나 보여졌지만, 네, 5 쿠션으로 공략을 했고요. 좀 더 예민한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네, 편한 쪽으로 지금 공략을 잘 해냈습니다. 지금은 뒤쪽이 없는 그러기 때문에 직접 공략을 해야죠. 그렇죠. 빨간 공 왼쪽으로 얇게. 아, 길어요. 좀 더 터치가 우선 가벼워야 되고 지금 회전량으로 봐서는 두께를 더 얇게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배치 하나를 내줬는데 네, 뭐 놓칠 수 없는 뒤돌리기 배치. 일단 한 점. 뒤돌리기 이렇게 쉽게 나와 있는 배치이긴 하지만 다음 공이 완벽하게 포지션 플레이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배치가 아니었어요. 예. 우선 득점을 확실하게 해준 최성원 선수고 하얀 공 오른쪽을 얇게 끌어주는 옆돌리기. 자, 내 공이 먼저 가야 되는데 자,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충돌은 피했는데 공에 맞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지금 움직임이 조금 불안하긴 했죠. 이 타이밍도 그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살짝 길어지는. 확실히 끌리는 부분에서 네, 조금 길어지는 각도 형성이 좀 많이 되고 말았습니다. 짧은 쪽 직접 시도해야 돼요. 뒷공 뒤돌리기. 정확합니다. 네. 지금 뭐 한 중심 당점에서 상당히 좀 스피드 사용을 해주면서 각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변화하기가 쉬운 배치였거든요. 예. 네, 잘 맞춰냈습니다. 7대4, 석점을 앞서오고 있는 정해창.
네, 빗결치기 괜찮아 보이는 배치. 네, 두께 사용을 하고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8대 4 더블 스코어. 오늘 경기 뭐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자, 정해창 선수 뭐 괜찮아 보이고요. 뭐 완벽한 배치들은 아닌데 그래도 공격할 만한 형태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빨간 공에 오른쪽으로 뒤돌리기. 아, 길어요. 네. 초반에 가볍게 끌어서 한 차례 지금 같은 득점을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조금 달랐던 부분은 지금은 원투 쿠션이 코너 근처, 네. 조금 더 느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제대로 지금 발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밀어줬고, 오. 아, 최성원 선수. 살짝 밀림이 네, 조금 전달이 좀덜 됐고요. 사실 이렇게 좀 최성원 선수가 빈타에 허덕일 때 정해창 선수로서는 좀 안정권까지 달아나야. 그렇죠. 이럴 때첫 세트를 따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아, 키스피하면서 네. 득점까지. 바로 그게 이제 그 자이언트 킬링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정해창 선수가 또 실행에 성공을 할수 있을지. 정해창 선수의 오늘 뒤돌리기 공략이 그래도 두꺼운 두께보다는 좀 얇은 쪽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이블에 그래도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 예. 굉장히 예리한 빗결치기 선택이었네요. 저는 회전량 사용을 조금 하는 걸로 봐서 자, 노란 공을 맞춰서 횡단 쪽으로 각을 잡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저 예민한 각도를 한번 맞춰내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최성원 선수의 배치가 그래도 정해창 선수가 받는 배치보다는 첫 번째 배치들 좀 어렵게 오고 있습니다. 자, 세워치기. 세워서 네, 네, 자리로. 이미 들어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세워치기 공략에서도 일목적구 움직임을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었죠. 자, 코너 근처에다가 보내놓고 이제 득점이 됐을 시에는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네, 공수가 겸비된 상당히 네, 멋진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아쉽네요. 네, 대회전 크게 돌렸는데, 네. 여기서 가로막힙니다. 아홉 번째 이닝까지 왔는데, 최성원 선수의 득점은 현재까지 넉점. 지금도 두 공이 뭐 훤히 다 보이고 중간에 사실 충돌이 나면서 배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옆 돌리기. 저 하얀 공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얇게. 거의 뭐 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다음 공까지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얇은 두께에서 회전값을 맞춰내는 지금 같은 옆돌리기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예. 네, 포지션 플레이까지 참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네, 하얀 공도 좋은 지점으로 가고 네. 있는 연속 득점이 나옵니다. 아, 그렇지만 다음 공 배치가 또 쉽지 않아요. 네. 하얀 공을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빨간 공 먼저 그렇죠. 빗겨내면서 길게 만들어내는 단장 단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하나, 둘, 셋. 거의 세워져서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득점은 실패. 2점 득점, 최성원. 석점 차. 이렇게 배치가 어렵다는 건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배치들이고, 저 최성원 선수 뭔가 연결이 될 듯 하다가도 끊기고 있는 오늘 모습이 뭐 장타가 한번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뭐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옆 돌리기. 네, 네. 잘 돌려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아이고 잘 돌려냈고 지금 바로 여기죠. 저 빨간 공의 위치가 그 코너에서 살짝 위쪽에 긴 각도에 있었는데 직접 선택을 참 잘해준 거죠. 다시 넉점 차. 빨간 공 쪽으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께를 사용해서 충돌을 뺄지 좀 얇은 두께에서 커트를 하면서 시도할지 두꺼운 두께. 네. 아하, 네. 키스 피하지 못했습니다. 10대 6. 네, 목적 구간의 충돌은 바로 빼내긴 했는데 내공과의 충돌. 네. 아, 절묘하게 내공 딱 진행하는 위치와 네, 빨간 공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네. 넉점 뒤져있는 최성환. 흰 공이 거의 지금 단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네, 양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했는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네요. 앞돌리기 오른쪽. 오, 너무 두꺼운데. 너무 짧은데. 와, 네, 키스까지. 네. 처음에는 사실 왼쪽을 봤거든요. 네, 자세 잡는 상태에서는 왼쪽을 보다가 바로 엎드린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바꿨는데 아, 최성원 선수 안 풀리고 있네요. 방금 이제 양 선수 간의 포인트 랠리를 보셨는데 득점 빈곤에 지금 두 선수 모두 시달리고 있는데 정해창이 넉점을 앞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두껍게는 짧아지는 각이고요. 네. 짧아요. 그리고 빨간 공이 단쿠션 맞고 좀 어느 정도 나왔을지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좀 길게 늘어뜨린 효과를 내긴 했지만 저 두꺼운 두께에서 만들어내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아, 최성훈 선수 여기서도 저 다음 공을 조금 의식한 반대 방향으로 코너 쿠션에 지금 왔습니다. 최성훈 선수 바로 지금 샤프트를 바꾸고 있는데 네, 느낌이 지금 맞질 않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시도한 공이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좀 코너를 돌지 못했고요. 샤프트를 바꾸고 있는 최성훈. 뭔가 이제 분위기 반전을 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횡단 다시 올라와서 득점.
횡단 포쿠션 지금 두 번째인데요. 지금처럼 횡단은 어느 정도 시원한 스트로크가 들어가야죠. 예. 이제 각도를 좁히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아, 오늘 완벽한 진행이 지금 두 차례 나왔습니다. 다섯 점 차 앞서 있는 정해차. 원뱅크 넣어치기. 좀 밀림이 생기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위치예요. 네. 바로 튕긴, 네. 쿠션에서 바로 튕겨지는 현상이 일찌감치 나와버렸죠. 투 쿠션째가 그러면서 좀 길게 나왔어야 되는데. 네. 거의 제자리에서 퉁퉁 거렸습니다. 옆돌리기. 샤프트 교체 이후에. 아, 짧게 빠져나갑니다. 네. 오늘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형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오차가 있기 때문에 최성원 선수 지금 처음부터 아직까지는 몰입 상태가 안 되고 있고 경기에 집중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성원 선수가 0점대 지금 평균 득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고요. 지금도 잘 내려갔고요. 충분히 쿠션. 네. 네, 올라옵니다. 거의 똑같은 양상. 방향만 바뀌고 지금 세 번째 이번 세트에 기록하고 있는 정해창 선수입니다. 살짝 중심 아래쪽에 저 쿠션에 가볍게 찍어주는 듯한 스트로크로 해결을 했습니다. 두 선수 평균 득점이 네, 다 0점대. 초반 워낙 지금 경기들이 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 좀 1세트는 뭐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네. 네. 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 정해창 선수입니다. 정해창 선수도 지금 이런 기회를 잡았을 때 빠르게 1세트 마무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뒤돌리기인데 저 살짝 끌어주는 시도가 네, 좋습니다. 득점까지 이제 세 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정해창 선수입니다. 지금 뭐 두께만으로도 가볍게 교차를 시켜낼 수 있었네요. 예. 최성원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새로운 마음으로 0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네. 좀 절로 생기겠죠. 자, 빗겨치기. 자, 느리게.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첫 세트를 정해창이 따내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넉점으로 1세트를 차지하고 있는 정해창 선수입니다. 뭔가 전체적인 흐름이 최성원 선수 쪽에는 조금 네, 좋지 않게 왔었고 정해창 선수가 이제 득점을 조금씩 쌓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1세트 차분하게 잘 맞춰냈습니다. 네.